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이 한전이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자, 이 한전은 지금 전력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은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고, 자, 이 전력 생산하기 위해서 100원을 주고 전력을 사와가지고 한전이 판매한 건 70원 꼴입니다. 그러니까 판매할수록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은 더 이상 민간 기업으로 보면 이미 2021년도에 파산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리하게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빚을 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 생태계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 치닫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놨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이걸 지금 고스란히 떠안아 가지고 그야말로 그 폭탄을 윤석열 정부가 떠안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작년에 32조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5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대로 두면 올해도 12조에서 1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자, 그냥 조 단위가 그냥 쉽게 나오는 겁니다. 2020년 자기 자본 57조 원이던 이 한전은 2년 만에 22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한전의 생존 자체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 요금 인상 발표가 전날 전격 취소되는 등의 요금 정상화는 정치에 막혀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뭐 선거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 없고, 그리고 국민들이 한꺼번에 많은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 한전 부실 문제는 한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충격은 한전과 발전 공기업, 민간 발전사 부실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전력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 송전과 배선 등의 전력망에 대한 투자 부실은 대정전, 즉 블랙아웃 위험을 키우고 반도체와 철강, 그리고 정유 제조업 전반의 전력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값싼 전기 요금은 국제 통상 분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전기 요금이 전력망 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 산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력업계에 따르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한전은 애초 올해 킬로와트당에 51.6원을 올려야 하지만, 그러나 그래야 2025년부터 2026년에는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달에 이 전기요금은 13.1원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수준입니다. 원래 올려야 될 가격의 4분의 1 수준만 올렸다. 그래서 에어컨 전력 수요가 많아지는 3분기나 또는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4분기, 총선이 있는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 요금을 올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 4월이 요금 정상화의 마지노선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4월달에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올리지 않으면 문제는 한전이나 산업계에 그치지 않고 산업발로 인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전 때문에 전체 금융위기가 올수 있다는 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위기는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 정부의 무모한 에너지 정책 실패를 윤석열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지 못하면 한전 부실의 최종 책임은 바로 현 정부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전력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가 던진 폭탄이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외면한다면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지금은 해결에 나설 때이지 문제를 덮고 결정을 뒤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린다면 여론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처로 회사를 운영하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하루에 내는 이자만 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하루에 이자만 50억 원이 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발전사에서 지금도 100원의 전기를 사와서 7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던 2021년 12월 달에 판매 단가 대비 킬로와트당 10원가량 웃돌기 시작했던 한전의 전기 구입 단가는 올 2월에도
12원가량 밑주고 파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kW당 자, 팔면 팔수록 10원에서 지금은 15원가량 밑주고 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속설이 어디 있을까? 장사가 밑주고 판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전은 밑주고 파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왜곡된 전기요금은 열병합발전 업체로부터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고 지급하는 전기 도매 가격, 이 SMP라고 하는데, 이 전기 도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전이 제도 시행으로 줄인 지출은 지난해 12월에만 700억 원 수준입니다.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를 메우지 못하면서 발전사 수입은 줄었고, 규모가 작은 열병합 발전사들은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발전 공기업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금난에 처한 한전이 외상 거래를 가능하게 규정을 바꾸고 공기업에 지급하는 전력 단가를 낮추면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전 24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원전 발전량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그러나 한전이 지나치게 싼 단가로 전기를 구입한 탓에 6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는 최대치인데 적자를 기록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성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자가 누적이 되면 이 열병합발전소 약 30곳 가운데 두세 곳은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다. 자, 발전 공기업도 자금난이 더 심해지면 석탄 같은 연료를 제때 들여오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원료를 사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한전부터 발전사까지 투자를 멈추면서 중견 중소업체에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합니다. 김직원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전과 계열사들이 신규 발주를 멈추면서 중소, 중견 업체들의 매출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송배선망에 56조 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쪼그라든 살림살이 때문에 사실상 올스톱이라고 합니다. 조홍종 당국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송배선망이 확대되면서 투자비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지난해는 4천억 원 가까이 줄었다. 전력시설이 노후화하는 가운데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블랙아웃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송배선망의 유지 보수가 늦어지고 관련 업체들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면 수시로 정전이 일어나던 1970년부터 1980년대 상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자, 전력망이 불안해지면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같은 이 정유시설 같은 국내 대표적인 업체들의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365일 24시간 생산하는 이 제품들의 특성상 1분 1초만 정전이 일어나도 수십억과 그리고 수백억 원의 피해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경기 용인에 새로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원전 4기에 해당되는 4기가와트 규모 생산설비와 송배선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전기요금 정상화가 늦어지면 한전은 빚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한전이 19일까지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9조 원입니다. 남은 기간 작년처럼 발행에 이어진다면 지난해 말에 이어서 또 한 번 회사채 한도 확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든 공기업이 무작정 빚을 내도록 하는 것도 해법이 아닙니다. 자, 강성진 항공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한전은 이미 2021년 대규모 적자 상태로서 파산이 되었어야 했다.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한전이 빚으로 연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한전입니다.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에 성과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너진 걸 보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한전뿐만이 아닙니다. 탈원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설비 장비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4대강 사업, 뭐 탈원전,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가격, 비정규직, 뭐 이런 문제 총체적으로 보면은 고용시장까지 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폭탄이 지금 곳곳에서 터지고 있거나 지금 터질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전 전력산업입니다. 전력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